저 죽는구만. 야, 영수야. 왜 그래? 너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어제부터 학교 수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훈련. 교육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속보입니다. 어젯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구체가 낙하했습니다. 정부 추산 30개 이상의 구체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낙하한 구체 발견 시 절대 네.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고 수고하세요.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야, 그럼 어제 그 소리가 구체 떨어질 때 난 소리라는 거야? 어? 와, 씨. 3반 애들이 그러는데 체육관 건물 크게 부서졌대. 그거네. 야, 건물 부서질 정도면 충격 개 크다는 거 아니야? 와!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꽝이다, 새끼야! 대박! 야, 병신 새끼! 영훈이가 다쳤다는 게 구체 때문인가? 어? 타이밍 그렇잖아. 그치? 그렇긴 하지. 야! 야, 준성! 보고는 했냐? 예. 펜스는 왔지?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 나 저거 주명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치? 아씨, 이것도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젯밤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그래도 앞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 그 사기 훈련 빨리 시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이르지 않겠습니까? 야, 인마, 당장 언제 전투에 불려나갈지도 모르는데 최소한의 그 총 쏘는 거는 가르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시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총으로 쐈을 때 깜짝 놀란 원숭이가 손을 놓아서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 어? 그럼 총알은 원숭이를 맞출 수 있을까? 대답 안 해? 좀 찍기라도 해라. 아이고. 아씨, 오늘만 도대체 몇 번째야? 씨. 시끄러 죽겠네. 씨. 네가 제일 시끄러. 다들 창문 닫아. 어, 쌤! 더워요! 에어컨 켜고, 어? 어? 또 지나간다. 아, 진짜. 야, 저 소리 꼭 그거 같지 않냐? 뭐?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아, 창가에 있는 애들 뭐해? 빨리 창문 닫아. 브이와이는 얘들아, 내 말 새겨들어. 어? 아까 내가 그랬지. 니들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도 빡시게 하고, 어? 훈련도 빡시게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어? 빡시게! 승해. 아빠, 승해! 안 잡아. 신속하게 이동하자. 앵도 소영지랑 강탐호 잡는다. 아빠, 승해! 신속하게 움직여! 빨리 나와! 왼손 충격하지.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야! 신속!
급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자, 오! 에이! 자, 이동! 자, 빨리! 똑바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좌측으로 이동! 똑바로 앞으로! 빨리 빨리 움직여! 누가 가만히 있나? 야! 훈련병 저는 돌격 서격 자세 준비! 엎드려 쏘, 구분 동작. 하나! 둘! 셋! 여섯! 구분 동작. 하나! 둘! 눈 소대전이랑 눈 마주치지 않는다. 왜 내 눈치를 보나? 총구 정발! 누가 총구 바닥으로 쳐놨나? 앞에 봐라! 빡세는 너무 빡센 거 아니냐고. 엄마.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지. 근데 그러면 남들 다 받는 가산점 나만 못 받는 거잖아. 그게 불안한 거지. 훈련병 전원, 격발 시 바둑알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몸에 힘 빼고, 홈 멈추고, 집중. 격발. 야, 이 할 수 있어. 나 왜 이렇게. 아, 수전증이. 이형수. 사격 좀 공부처럼 해. 아, 씨발, 진짜. 아, 씨. 왜 소대장 보잖아, 빨리. 알았어. 다음 신속하게 이동. 일단 뭐 제대로 잡습니다. 빨리빨리 가라. 훈련 진지하게 하는 게 완전 바보짓이지. 여유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하는 게 남는 거라니까. 난 그냥 우리 반 애들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아, 씨발. 안 먹어. 아, 누가 이사 왔나 봐. 1조부터 총기분해 실시한다. 자, 1조부터 분해 실시! 실시! 총기분해가 완료된 인원은 손을 들어 조교에 확인을 받는다. 야, 아 올리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미안해. 아, 미치겠네. 써봐. 뭐냐? 써보라고. 올려놔도 못 쓰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난 이게 자꾸 내려가서. 넌 안 내려가? 안녕하세요. 일어나. 호흡 확인. 일어나세요. 호흡 확인. 자, 호흡도 없다. 다음 가슴 압박 실시. 나 눈치. 물 마셔, 물. 어. 물 마셔. 왜 그래? 엄마. 나. 너가 어때, 새끼야. 개같지. 야, 씨발 나 찍지 말고 딴 새끼 찍어. 얘들아. 어? 일정아, 나도 자습하자. 네. 어쨌든 나가는 애들보다 남아있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 이럴 땐 다수 쪽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안전하달까? 아, 좋다. 아, 나 이거 5일밖에 안 입었는데 그냥 빠지지 말까? 5일? 줘봐. 아, 아니 그걸 왜 맡아, 기용신아. 아니, 5일밖에 안 입었잖아. 아이씨, 나한테만 진짜 이런 새끼. 불침범 쓸 때 여자애들이랑 수다 떠는 거
나름 나이스하지. 하나라서면 진짜 좋을 텐데. 특히 더 예쁘게 그려줘. 아, 나도 영국 남자 만나고 싶다. 영국 남자? 나라가 제일 잘 알잖아. 밖에 저렇게 짐승 같은 놈들이 있는데 아 여기다 속옷을 날리라고? 아, 그니까! 아 쟤네들 훔쳐갈 수도 있잖아! 내 말이! 아 두더리 원투 둘이 어쩜 그렇게 닮았냐? 야 내가 얘랑? 내가 더 재수없어! 나도 재수없어! 넌 빨리 빨래나 들어! 아, 쟤 던지고 날려! 지금 쟤 나보는 거야? 아 진짜 남자새끼 그런 애들 나한테 그려! 야 미친 새끼 진짜! 너 태연이야! 아 소름 끼쳐! 아! 야 왁진아 옷 좀 빨아 입어. 뭘 뭘? 아! 야 싸지. 방금 씻었는데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 유한아 냄새 좀 맡아봐. 안 나. 안 나? 나는 난 맡아봐. 나? 잠깐 아니야 다시 맡아봐 그럴 리 없어. 야 맡아봐. 근데 싫어지. 아니야 맡아봐. 맡아 잘 될 것 같아. 아예 설마. 바둑알 떨어뜨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아 흔들리잖아. 네가 호흡을 멈추라고. 서서히 노는 배워. 팔꿈치 모으고. 왼손에 힘 빼. 호흡 멈추고 집중. 격발. 제일 힘든 거? 아직은 없는데. 유정이도 성공했습니다.